안녕하세요, 여러분. 콩나물입니다. 우리 아파트 종합 쓰레기장이 콩나물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이렇게 멋지게 가둬놨네. 속상해요. 이거 열고 들어가면 되구나. 예, 여기 버려져 있네요. 갖고 가요. 요거 받침대도 갖고 가요. 예.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예. 얘는 뭘까요? 얘는 바구니 쓰는 그거 아니에요? 그 화분에 쓰는 바구니? 이거 뭘까요? 이거 화분 담는 거네. 오늘 완득템. 그죠? 예, 임주부님 저쪽에 계시거든요. 네. 계속 봅시다. 뭐가 있나. 의자를 왜 이렇게 많이 버려놨을까요? 못담씨. 요건 한번 펴봐야 되겠네요. 예,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의자는 왜 버려졌을까요?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녹슬었다고 버렸군요. 채꺼지도, 콩나물 나오네? 거울도. 예. 자. 저 차가 가면 안 되는데. 예. 여기도 이렇게 버려져 있으면 콩나물이 어떻게 찾아서 주워 갈까요? 이제 이렇게 돼 있네? 와. 지붕만 앉으면 집이 되네요. 저런 것들 버려져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좀 더 퀄리티 높은 쓰레기장에서 콩나물이 뭘 죽게 됐어요. 자, 요 사이에 볼까요? 뭐가 있나? 버려져 있나? 없습니다. 깨끗한 뒷마당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콩나물이 오늘 저 화분을 득템. 예. 괜히 온 게 아니었군요. 다행이네요. 예, 득템 해서 가도록 합시다. 예, 저는 선반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선반은 없고 요것이 있어서.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의자도 세트로 주어 왔습니다. 잘했죠, 콩나물. 으하하하하하. 자, 화분도. 자, 집이 좀 거시기 하지만. 까지 깨끗하게 씻으면 괜찮겠죠? 득템입니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영상을 찍어 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려다가 멈추고 영상을 찍어 봅니다. 제가 이름표가 없어서 이름표를 그걸 또 돈 주고 사자니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한번 왕뚜껑으로 하는 거 어디서 봐가지고 했는데 얘도 없어요. 그런데 얘가 힘이 너무 없어요. 힘이. 그래서 이렇게 마사 위에 꽂을 때 조금 흔들흔들거리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살 필요 없어서 저 임주부님이 항상 그 재활용 모아두는 그 비닐봉지에 보니까 얘 피클통 있죠. 피클. 피자 먹고 그 나온 피클통. 이런 통들이 집에 그 재활용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가 그 왕뚜껑보다는 조금 재질이 두꺼워서 꽂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름을 적든지 뭐 여기 밑에다가 이름을 적든지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이게 몇 개 정도 나오는지 이름이 긴 아이도 있고 이름이 뭐 또 짧은 아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에 뭐 콩나물 대충 봐가지고 이렇게 먼저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데 그죠?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콩나물 이름표 없으면 모르잖아요. 아시죠? 콩나물 이름표 없으면 모르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다 하기 잊어먹기 전에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이름표가 갑자기 없는 바람에
서울도 사러 가자고 가게 가는 것도 그렇고, 또 그거 갖고 또 주문하는 것도 그렇고, 그 얼마 안 되는데 좀 또, 그것도 사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깝다 이거죠. 중요한 아깝다 이거죠. 그게 돈 쓰기가 아깝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한번, 예. 자, 요렇게. 예.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요렇게 좀 꽂기 쉽게 그죠? 꽂기 쉽게 이렇게 딱 하면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딱 심으면 딱 되죠? 짱이죠? 여기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콩나물이 이름을 안 쓰면 잊어먹으니까. 이렇게 딱 하면 바로 딱 이렇게 보기도 쉽잖아, 그죠? 해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짱이지 않습니까? 콩나물이 날마다 발전하네요. 자, 요거 남았죠? 요거 남은 건또 제가 여기에 앞부분을 남겼죠? 지금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예. 하고 났더니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자르다가 끝까지 자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얘를 중심에 맞춰서 이렇게 다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얘도 또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짜잔. 이렇게 되겠지. 바닥은 위에 조금 남기고 바닥을 또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오, 콩나물 머리 좋은데. 중심으로 해서 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욕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머리 쓸수 있는 거. 콩나물이 이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는 뜻이오니 여러분께서 예, 이해해 주시고 그냥 웃기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머리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니까 갑자기 1,000원이 생겼어요. 예,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그 작은 피클에서 3개, 5개, 5개, 7개, 9개. 9개가 잘라졌네요. 위에 부분이 9개가 잘라지고 밑에 부분도 둘, 넷, 여섯, 여덟, 9개. 위에도 9개고 밑에도 9개고. 이렇게 해서 얘는 좀큰 아이에 꽂고 얘는 좀 작은 그죠? 콩분에나 거기에 심으면 이런 표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8개가 만들어졌어요. 얘는 작은 화분에 심어도 될것 같고, 아니면 이름이 짧은 아이. 요거는 이름이 좀, 긴 아이나 아니면, 조금 큰 화분에 심어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 아까 전에 뭐, 어디다 적어놨지? 어딨지? 아,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딱 요렇게 하니까. 보기도 편하고 이렇게 해서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또 이게 불편하다. 이게 불편하다 싶으면 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적으면 되니까 그죠? 그거는 뭐 하고 싶은 대로 여기 밑에 적어도 되고 위에 적어도 되니까 괜찮은 아이디어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이것도 하면 되겠다. 이건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포장기, 플라스틱 포장기, 그죠?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콩나물이 여기 흙좀 담아서 여기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것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는 좀 크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홈파인데, 예. 얘도 뭐잘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얘는 왕뚜껑 재질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해서 이쪽이나 이쪽에 글씨를 쓰면 훨씬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표를 따로 사시지 마시고 나무 막대기로 해놓더니 또 물이 들어가고 다육이는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물이 그래도 물이 들어가고 해서 약간 그뭐 곰팡이도 쓸고 그런 게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걸 사용하셔서 하시면은 또 좋은 아이디어가 될것 같습니다. 이건 엄청 많이 나오겠죠. 엄청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는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합시다. 재활용, 활용.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